simply because the facts they discovered led them to an inconvenient truth. 자, 4위는요. 내 나이 65만 살. 2005년에는 너무 더웠어.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나 뭐래나. 너무 더워서 많이 불편했어. 내 이름은 지구야.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 예. 네, 불편한 진실. 지구보다... An Inconvenient Truth죠. 원제는 네. 2006년 데이비스 구겐하임 감독의 영화입니다. 2007년에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이랑 주제가상을 받았고요. 네. 이 감독은 드라마 연출로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 가십, 넘버스, 24, 엘리어스 뭐 이런 작품들 있는 감독인데 그쵸? 워낙 다큐멘터리 물에 대한 애정이 많은 감독이라서 엘고와 함께 엘고가 먼저 이제 각종 강연들을 다니고 또 이제 썼던 책이나 이런 거 다 이렇게 합쳐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내용입니다. 아 근데 너무 짜임새게 잘 만들었죠? 재밌고 굉장히 잘 만든 다큐죠. 되게 재밌고 아주 유미하고 보면서 깜짝 놀라게 그렇죠. 만들고 유익하고 예. 너무나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해서고 식상하고 클리셰인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아주 흥미롭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클리셰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처음 봤을 때 좀 충격받았어요. 이거 진짜 큰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 나오는 지역의 그 사진들 막 이런 거 눈이 녹아있는 그런 사진들 그래요? 나는 그 그래프 보면서 그래프 기가 막히죠. 그래프 기가 막히게 잘 그렸지. 중간에 이렇게 뭐 타고 올라가서 네. 중간에 리프트 타고 올라가면서 그거는 진짜 좀 쇼킹하잖아. 네.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지구가 그동안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빙하기와 또 다시 따뜻해지고 이거를 이제 반복하는 그 시기를 요 한 200년 동안 모든 화석 연료로 다 태우면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생기면서 그거를 이제 아예 초과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 이거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각성하고 그렇죠. 예, 뭔가 지금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 경각심을 주는 다큐멘터리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그거였죠. 일단 미국이 우리 미국이 변해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미국이 제일 문제거든. 그렇죠. 미국이 제일 연비 안 나오는 차 만드는 나라잖아. 큰 차 만들고. 아무튼 알고어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불운의 정치인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대통령이 거의 된 거였는데 조지 부시 응? 조지 왜 그래 조지 왜 그 조지 그렇게 당선되면 안 되잖아 조지 기분이 좋아 조지 좋아 보여 조지 여러가 있어 조지 하여튼 조지 W 부시랑 아들 부시죠. 네. 아들 부시랑 미국 대선 때 붙었다가 네. 득표는 더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안 됐죠. 그런 그 주인공이에요. 그 알고. 근데 이 사람 젊을 때부터 이 환경 쪽에 관심이 그렇죠. 많았던 환경 운동을 쭉 네. 해왔던 그렇죠. 사람이고 네. 의원으로서도 환경 그렇죠.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하던 그 혹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떨어지고 할 게 없어서 무슨 환경 운동 이런 거 한다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무식한 얘기고 이 사람 젊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런 청문회도 많이 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이 길을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근데 정치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좀 비난도 받고 음해도 좀 받고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과학자들이나 또 각종 이익단체들에서 딴지를 많이 건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석유회사들. 근데 과학자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그 석유협회 그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자금을 받고 자금받는 애들 좀 지원을 받는 그런 과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불편한 주제를 방금 최 과장이 얘기했는데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죠. 요컨대 뭐냐면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겨서 태양이 안 튕겨나가고 들어와서 태양열이 그러니까 그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태양에서는 우리 지구로 가시광선 형태로 이제 그 빛이 들어오는데 다시 이게 적외선 형태로 이렇게 다시 나간대요. 근데 지구의 CO2가 더 이렇게 많아지면서 그렇죠. 이 대기권 내에 두꺼워지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 이산화탄소가 나가지 못하고 다시 튕겨져 들어오는. 자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이 다큐를 보면 굉장히 잘 설명해줘. 알고가 너무 재밌게 잘 설명해줘요. 얘도 들어가고 만화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래서 그 요맘때쯤 2000년대 한 초중반 때부터 뭐 우리도 뭐 북극의 눈물 뭐 이런 거에서 북극곰이 막 헤엄치는 거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남극 대륙 뭐 이런 데 얼음 막 떨어져 나가는 이런 사진들 그렇죠. 많이 봤죠. 어떤 그런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알고가 옐로 카드를 내미는 다큐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이 불편한 진실 이걸로 알고랑 그 단체랑 뭐 같이 노벨상도 받고 예, 그렇죠?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그렇죠. 그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 이 강의만 1000번을 넘게 했다는 거죠. 하나 예, 중간에 나오죠. 예, 나오죠. 이 사람은 정말 정치인이지만 되게 훌륭한 일을 했고 이 사람 때문에 많이 각성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뭐 알고어에 대해서 뭐 좀 알버트 아놀드 고어 주니어 엘고어죠. 예. 그래서 알버트 고어예요. 예. 미국의 45대 부통령이고요. 예.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부통령직을 맡았습니다. 빌 클린턴이랑 같이 예, 클린턴 당시에 러닝메이트였고요. 1948년생 3월 31일 워싱턴 출신이군요. 테네시주에서 주대표로 7선 하원 의원과 3선 상원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원래 테네시에서 기자로 사회생활 시작했어요. 하버드 베트남, 출신이고 베트남 전 하버드고요. 베트남 전 당시에 전쟁에 반대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종군 기자를 했어요. 원래 파병돼서 1969년부터 72년까지 그리고 로스쿨 졸업하고 하버드에서는 토미 리 존스랑 룸메이트였죠. 아하, 그랬구나. 예, 그 나이가 둘이 그가 비슷한 거야. 이긴 중요한 사건이 이거죠.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후보로 선출됐는데 공화당의 조지 부시에게 패한 거죠. 당시 대선에서 고어는 총 득표수에서 부시보다 54만 3,895표를 더 얻었대. 54표면 완전히 이긴 거 아니야? 선거인단 투표에서 지는 바람에 패배했다. 이게 저 미국 투표제도의 문제잖아. 더 많은 득표를 가졌는데 패한 거야.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이 선거 제도를 좀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긴 한데 뭐냐면 승자승 원칙인 거야. 그렇죠. 승자 독식. 승자 독식 맞아. 한 주에서 이기면 그 안에 있는 네. 대의원들을 다 확보해버리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그 거죠. 그 마이클 무어의 화시 9.11이라는 다큐 있죠? 그거 보면 그 첫 장면이 그거예요. 알고가 당선되면 막 풍선 날아가는 그게 이렇게 화면을 뒤로 돌리면서. 이게 뭐지? 이게 꿈인가? 막 이러면서 나와요. 그거 아주 잘 표현했어. 막 그 마이클 무어가 아주 하여튼 마이클 무어 제감동이야. 이 이후 그렇게 된 이후에 결국은 한 달 동안 미국 대법원이 이걸 두고 그쵸. 누가 이겼다고 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조지 부시의 손을 탁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는 그래서 전쟁의 소용돌이 빠지게 됐다. 빠지게 되고 9.11 나고 막 그러니까 이랬던 거죠. 딱 그러니까 조지 부시 그 석유 재벌 그쪽 아니야. 그렇지. 알고는 환경운동가고 이게 딱 갈려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영화 같아 그게 보면. 그래서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환경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그때부터 기울였고요. 퇴임 이후에는 세계 각지를 돌면서 지금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강의를 많이 했고 저서로서는 위기에 처한 지구 1992년 불편한 진실 2006년 네. 등의 활동을 하고 2007년에는 이런 활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우리나라도 와가지고 강의하고 그랬어요. 그 알고는 그런 사람이죠. 아주 그 미남이고 풍채 좋고 말 잘하고 아주 그냥 네. 이 사람은 그냥 대통령감이야. 딱 보기에도 네. 그냥 JFK 같아. 영화에 나오는 대통령 인상 같죠. 말도 네. 잘하고 똑똑하지. 대통령 뭐. 대역 배우.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은 그 남부 이렇게 농장 출신 이런 사람들 좋아하잖아. 그런 사람 나오면 이렇게 다 되거든. 그래서 대통령 되는 줄 알았지. 그 머리 나쁘고 이렇게 맨날 헛소리하고 이러는 그 아들 부시가 될 줄이는 몰랐지 우리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대요. 하여튼 선거라는 게 그런 거죠 뭐.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참 전 세계의 어떤 시점이 참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부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죄 있는 사람도 많이 죽고. 모르겠어요. 뭐 정치 분야니까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 여기서는 철저하게 이제 환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뭐 중간에 이제 부시 정권 그 이때는 부시 정권 하였으니까
비꼬는 말들도 좀 하죠. 그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어. 그럼요. 진짜 억울하고 나 같으면 화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지면. 참 어떻게 보면 그냥 미국 대통령 4년 8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 같죠? 벌써부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인들로부터 받았던 지지잖아 결국은. 그 역량과 동력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좋은 예 같다. 엄청난 그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든요. 너무 1000번을 했대잖아 이거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엉뚱한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대권 주자급의 어떤 이런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완전히 체화된 형태로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떠오르지 않는데 한 명이 떠올랐어요. 누구? 돌아가셨어. 문재인? 어? 돌아가셨어. 아. 그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분이라면 그렇게 네, 할 수 있잖아 또. 예. 네.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N형. 네. N형. 아, 그분이면 그러니까 계속 아마 살아서 활동을 하셨으면 어떤 그렇죠? 이런 또 귀감이 네. 되는 우리나라의 귀감이 되는 여러 그렇죠.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분은 실제로 그런 걸 많이 준비했어요. 사실 토론이나 이런 거에 네.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자기가 막 개발을 해보고 아주 막 뭐 그냥 속상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 네, 좀 생각이 나죠. 그 나는 네. N형도 생각이 났는데 L형이 그 4대강 사업 L형? L형도 생각이 난 거야. 나중에 그 강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간이 그걸 막 개발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강 막 마른 거 이런 거 보여주잖아. 딱 그거 보니까 그 L형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 정반대로 어? 형이라고 하지 마요. 아, 형이라고 부르시지도 않아요. 아, 그래서 형은 형인데 그것도 못된 형 하나 있어. 아, 근데 그 엄청난 환경 이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그것도 세금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22조인가요? 뭐 하여튼 나는 누가 이렇게 좀 쌈박한 스타일로 이 4대강에 대한 이 환경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다큐를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 PD, 너 회사 때려치고 이거 한번 해봐. 네, 이런 정도의 강연을 하려면요,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스텝이 있어야겠다. 그럼요. 지금 구겐하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지금 이걸 보니까 엘고어도 스텝들이 내가 보기엔 되게 뛰어난 스텝들을 데리고. 알고가 그 네. 굉장히 친구들이 넓고 두터운 친구들을 갖고 있기로 유명하잖아요. 중간에 뭐 칼 세이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내 친구였던 칼 세이건이 뭐 막 이런 막 얘기하고 그 많은 배우들도 그 알고 지지하고 그랬었는데 참 그때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게 환경에 대한 게 우리가 사실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게 그거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죠. 근데 재밌게. 예. 아 근데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도 시종일관 유머나 그렇죠. 어떤 여유를 잃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그런 것들이 어떤 이 심각한 얘기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도리어 더 진지하게 만드는. 그리고 되게 재미 없을 수 있는 그치. 강연인데 그렇지. 감성과 이성을 막 오가면서 설득을 엄청나게 진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하나뿐인 우리의 집인데, 그렇지. 하나뿐인 우리의 집인데 이대로 둬선 안 된다. 라고 굉장히 이제 강하게. 그래서 계속 자료와 데이터들을 예.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렇죠. 아주 재밌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고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가. 저는 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자기 개인사들을 섞어서. 예, 그 설득력 있는 이야기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나는 네. 사실 이 불편한 진실 이 다큐를 보면 중간에 알고의 어떤 어렸을 때 그리고 자기 개인사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잖아. 예. 연출을 해가지고. 근데 그 부분이 없다면 그냥 강연인 거지. 그쵸. 근데 그게 있어서 이게 다큐로 만들어주는데 혹자들은 그게 저런 걸 뭐하러 넣나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특별하다 느꼈어요. 그렇죠.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다큐 영화가 됐고 어떤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뭐 어렸을 때 아들 다친 거 뭐 아들이 죽을 뻔했을 때 자기가 새로 그 느꼈던 그때 느꼈던 그 간절함
그런 간절함과 이 환경운동이 그렇죠. 연결이 되는 그 거? 어린 아들이 교통사고로 네. 코마가 돼 있었던 네.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학창시절에 학문적인 배경이 어땠다라는 개인사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선생님의 연구 내용들 자기가 되게 그 대학생 때부터 이 지구 뭐 온도를 재거나 뭐 이런 거에 계속 그렇죠. 해왔던 것들 이야기했고 또 자기네 집이 담배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 누나가 꽃차였는데 네,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결국 폐암으로 죽고 죽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담배 농사를 그만두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 개인사 얘기들을 하죠 아버지 얘기 누나 얘기 네, 그리고 또 자기가 의원이 돼서 계속 환경 정책을 이렇게 열심히 펴나가려고 노력했는데 그때마다 벽에 부딪혔던 그쵸. 어떤 그 벽들에 대한 이야기들 최근 대기업들이 말리고 네. 최근 얘기하는 것도 재밌게 봤는데 업무를 보는 장면 전화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던 거 그 조사한 거 어떻게 됐어? 전화기 저 안쪽으로 누군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인지 찾아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고. 그래서 항상 이게 클린턴 사실 러닝메이트였잖아요. 클린턴이랑 고어랑. 근데 나는 항상 이렇게 클린턴 고어 있으면은 클린턴은 좀 이렇게 바람둥이 같고 뭐 루인스키 사건도 있었지만 좀 이렇게 그런데 항상 고어가 옆에 딱 서 있으면은. 이 둘이의 어떤 궁합이 되게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그쪽 그래서 클린턴이 집권을 했었고 그런, 참 많이 겹치네. 어? 겹쳐. 뭐 겹쳐? 어, M형이라. 아. N형이라? M형. 아, M형이라. M형이다. M형이랑 좀 겹쳐. 아. 어, 좀 그러네요. 좀 느낌도 그렇고. 나는 M형 좋은데. 나도. 나도 좋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순서들이 있네요. L, M, N 알파벳 순서네. L은 좀 빼자 이제. M, N, O, P. 난 근데 가족사를 여기다 넣는 거는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 약간 폴리티컬하게 보였어요.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정치는 분명히 그런 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자기 스토리.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런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죠? 적임자라는 표현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이런 일을 해보겠다라는 게 필요한데 물론 지금 환경운동가로 완벽하게 변신해서 정치하고 완전 관심이 없느냐. 근데 그런 경계는 사실 없잖아. 근데 그런 면은 좀 있어요. 사실 고어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고어를 많이 공격했죠. 이 사람 너무 떠버린 거야. 고어가 유일하게 아카데미상, 그래미상,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죠? 그래미상은 이 사람이 녹음한 이야기 이런 걸로 그래미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으로 얼마나 좀 눈에 가시 같겠어 공화당 사람들이 보면 보수 쪽에서 보면 그래서 많이 공격했어요. 이 갖고 나온 지나치게 위협적이다. 라는 이 갖고 온 데이터들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공격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사람 얘기 뭐 물론 그 중에 약간 안 맞는 것들은 있을 수 있으나 지역적인 부분이고 그렇죠. 이 사람 하는 얘기 이게 옳은 말이거든. 광에서 외치는 소리가 완전히 이제 스피커를 타고 전 세계에 울려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 정치인이라는 게 물론 그거에 방해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뭐 고어가 뭐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어떻게 알아? 뭐 그냥 다른 사람들 볼 때 그 글로벌 워밍이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좀 막아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역할을 그 책임을 진 게 우리 미국인이다라고 딱 얘기하잖아. 그렇죠. 중간에 알고어가. 근데 부시가 그 교토정서에 가입을 안 했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정치인이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은 정치적인 시선을 보겠죠. 안 그렇겠어요? 네, 그런 게 나는 다른 생각이라는 거야. 이건 충분히 정치적인 행동인 거라고 생각해. 정치적인 행동 안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거니까 정치인이 아니어다. 내가 이제 정치를 그만뒀다 은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다.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지. 아니 고어가 중간에 나중에 그 얘기하잖아.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나중에 그렇게 왜냐하면 거기에 그 힘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결국은 정치적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고의 행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가 이것을 자기 일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방향과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인 거니까. 그러니까
형이 말하는 정치적이라는 거를 반드시 나쁘게만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고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비난받을 거는 받을 수 있어. 정치는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 안에서 어떤 방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 이러한 얘기가 우리를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게 정치적인 행동이라도 그렇죠. 무방하다.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건 어쨌건 간에 이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정치인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였고 당선에서 떨어졌지만 어찌됐건 저는 정치적으로 봤어요. 정치적으로 봤는데 보다가 잊었어요. 이 강연을 듣다 보니까 정치적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메인한테 넘어간 거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렇게 보다가 낚인 거야. 끝에 고호가 그 얘기를 아까 전에 최관장님이 얘기했지만 지구는 집이다. 지구는 우리 집인데 이 집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정치적이어야 된다라고. 그때 제가 다시 아 정치적으로 생각을 다시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강연 듣다 보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봐야 되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라 그런데 저는 이 강연을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환경보호 운동가였어? 막 이럴 정도로 굉장한 지식과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으로 하나 우리 상황에 조금만 대입해보면 우리는 수많은 인권운동가가 있어. 인권운동을 테마로 해서 자기 어떤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인권운동을 한 대통령 후보도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액트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민주주의 그 다음은 환경인 것 같아.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다음에는 환경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는 아직 과도기인 것 같아요. 우리 뭐 전 그 정권 때 뭐 그린 에너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뭔 소리야 저거 막 이렇게 했잖아. 근데 미국은 충분히 그럴 만한 나라고 고호가 인정했듯이 그럴 책임이 있고. 그렇죠. 그래프상으로도. 그리고 유일하게 교토의정서에 사인 안 한 나라 아니야. 미국이랑 호주랑. 호주야 워낙 거기 청정국이니까 그렇다. 지금 미국은 엄청난 걔네 그 차들 이런 거 봤어? 아까 우리 세나 하면서 얘기했지만 그 연비 3km 막 이렇게 나오는 차들 몰고 댕겨. 그치. 그리고 길값 싸니까. 저는 미국 가서 가장 좀 이렇게 학을 띠게 되는 게 뭐냐면 쓰레기 분리하는 쓰레기 막 버리는 거 보면 막 버려 걔네 맞아. 미치겠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우리도 쓰레기를 분리해서 그게 얼마나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쓰레기가 아니고 우리 완전 자리 않는 거고 자리 잡았죠. 예. 우리는 분리수거. 그 이제 생각이 있는데 걔네 막 쓰레기 막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냥 막 다 때려놓고 막 이런 거 그렇죠. 보면 제가 막 열불이 막 좀 나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의 남편으로서 주된 업무인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철저하거든. 그럼요. 그런데 저는 또 영화 보면서 내내 좀 마음의 한켠이 좀 무거웠던 건 뭐냐면 제가 좀 염세주의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약간 염세주의자는 지금이 염세주의자. 이게 서글프지만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면도 있죠. 예, 그게 결국에는 진실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좀 비관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엘고의 이 관점과 방향 뭐 이런 거 다 믿거든요. 뭐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 말들 다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말 심각하고 문제가 이 다큐멘터리 보시면 알 거예요. 보시면 심각해요. 우리가 진짜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 텐데 적어도 우리는 아니더라도 예. 우리 다음 세대 정도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예. 다음도 안 갈 것 같은데요. 50년 50년이니까 예. 우리 다음이죠. 저 보면서 우리 아들도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애들이 근데 누군가가 선의로 이런 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의로 진실을 말하는 자가 어떤 사신과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거짓말을 이야기하면서 선동하는 사람한테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진실은 이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과 부당한 방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둘이서 맞붙었을 때 어떤 경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뭐 김대중이나 노무현의 실패를 좀 우리도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그 실패들을 좀 이렇게 다시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엘고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친환경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석유협회나 뭐 아까 그
그런 어떤 석유 회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 엄청난 자본과 그렇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어가 네. 거기에서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한 그렇죠. 거라니까. 고어가 대통령이 됐으면 그러니까, 오바마처럼 됐을 거야. 네. 돈, 권력자, 권력 뭐 이런 거에 어떤 커넥션들이 그렇죠. 너무나 강한데 거기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런 소리를 외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저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JFK 같은 경우도 뭐 JFK에 대한 또 수많은 뭐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추구하려고 했던 어떤 진실된 어떤 그런 어떤 방향들이 결국에는 그걸 반대하는 어떤 권력과 돈의 관계에서 그렇게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그 엘고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땐 도덕적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세월호 이슈는 도덕적 이슈잖아. 세월호 이슈도 도덕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로 물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좀 이렇게 자꾸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고 진실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려면 이 진실이 너무 불편해지니까 그럴 거면 우리가 다른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 문제로 봐서 정말 도덕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던지는 거죠. 형 얘기한 대로 석유회사들이 돈과 권력으로 이런 진실들을 파헤치지 못하게 덮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물론 나도 지금 내가 느끼는 이런 좌절감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건 알겠어요. 뭔가 이 좌절감을 좀 뛰어넘어서 뭔가 다르게 움직여야 됐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갈 길이 먼 거죠. 그렇죠, 갈 길이 난 딱 하나를 보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최 과장이 얘기했잖아. 스텝이 있다고. 스텝이 있다라는 건 전략이 있다라는 거죠.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거인가를 결정했다라는 건데 최 과장이 느끼는 부분이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이런 목소리라는 거지. 아 우리가 어떤 사실 지금 최 과장의 저 무력감이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래요. 어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던 거가 꺾이는 걸 우리가 봐서.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 자신감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결국에는 뭐가 더 맞냐 옳냐 이게 그러냐 뭐 이렇게 따져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힘 있는데 그렇죠. 돈 많은데 그런 데들이 말하는 게 진실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대세로 가버려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에 알지만 굴복하지 말자라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저도 굴복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굴복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너무 또 그거에 대해서 무력하게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얘기야. 무력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그냥, 그냥 개인적인 소외고요. 개인적인 소외고. 하지만 이 무력감이 뭐 아까 형이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확대 재생산할 필요는 없어요.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거 정도는 알고 이를 악물고 가야 될 이슈들이라는 거죠.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정치의 문제 뭐 민주주의의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니 나는 비근한 예로 이번에 그 아까 최 과장이 얘기했지만 세월호 이슈에 대해서는 나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물타기 되고 두루뭉실 넘어가면은 나도 못 참을 것 같아. 정말 이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배부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거는 그렇죠. 사회 정의나 생존에 대한 어떤 우리 근거나 이런 거가 위협을 받는 거야. 이거는 그 언젠가 저희가 극장 가다에서 얘기했던 영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생각이 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 얘기하다가 이게 환경 문제 사회 정치 문제로 갔는데 환경 문제 좀 더 얘기해보죠. 우리나라 환경 문제.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더 4대강 요즘에 어떻게 하지? 4대강보다 더 큰 거 하나 있던데. 뭐요? 원전 문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얘기하지 마요. 근데 원전 문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우정이 아까 지적한 것도 한 그 부분에 요즘에 그걸 느껴. 다 때려치고 너 이거 만들어라라는 거에 좀 아파. 나는 그래 그런 거라 좀 이름 좀 날려봐 좀 이름 날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 무슨 후세인이냐 내가 후세인만도 못한 놈. 하여튼 김 PD는 꼭 4대강 다큐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음악은 내가 해줄게. 4대강에 형 발을 담그세요. 그래서 물고기가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형이 그 청국장 띄우는 거 뭐 로봇 물고기 옛날에 그걸 얘기했던 거 생각하면 진짜 웃기지 않냐? 그거 되겠다. 자 불편한 진실 불편해요.
진실은 네. 불편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그만하자 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럼 그 말 문제도 아니고. 아니 뭐가 된 게 있어야지 그만하지. 아니 뭐 그래요. 우리나라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참 이 진실이 우리 깜짝 놀랄 진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진실을 이전에 좀 쇼킹한 진실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이런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손쉽게 해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좀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줄 광야에 외치는 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 우리 지금 마지막 영화가 좀 불편한데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쇼킹한 진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우장님에 관련된 쇼킹한 진실. 그렇지 그걸 먼저 만들어야 돼. 형만 알고 계신 쇼킹한 거. 이따가 녹음 끝나고 오프 더 레코드. 뭔 소리야? 예행 연습으로 그걸 먼저 만들면 좀 예행 연습이 될 것 같아. 활동을 걸어야지. 궁금해하지 않아. 네, 오늘은 뭐 4위까지 다 한 것 같네요. 자, 엘고어는 결국은 환경운동가였다. 그리고 재밌었다.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안 돼서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그렇지. 뭐 오바마가 했을까 이거? 알고는 한 그 60대 좀 넘어서 60대 한 중후반쯤 돼서 다시 대선에 도전하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잖아. 난 최 과장이 얘기했던 것도 동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정말 마음에 드는 목소리로 뭔가 이 표현력 있게 전달해주는 좋은 스텝과 함께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해라. 그런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해라가 아니고 김PD 네가 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M형, A형 그거 해라. M형이나 A형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자, 불편한 진실까지 들었고요. 예. 점점 심화되는 다큐와 관련된 이야기들 팬들은 다 떠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요. 노래 한 곡 들어야죠. 네. 아, 노래를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은 뭐 아까 영예 다트 했으니까 로큰롤 인생 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음악들이 나왔죠. 내가 아까 음악들 좀 뭐 얘기도 해주고 좀 그러려고 그랬는데 뭐 안 해도 다 알죠. 저희 그 음악 제목 얘기했을 때 그 쫙 깔아주세요 배경. 아니 아까 막 얘기해가지고 깔을 만한 게 없었어. 막 영어풀 까시면 될 것 같던데. 지금 네가 깔아 자식아. 일단 눈을 깔게 제가. 아까 Forever Young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 Forever Young. 예, 그 우리 모두 영원히 젊게 젊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Forever Young은 원래 밥 딜런 노래죠. 근데 밥 딜런 사실 원곡은 좀 메이어웨이 막 이렇게 부르니까 좀 그렇고 로드 스튜어트가 부른 게 있어요. 로드 스튜어트가 부른 버전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로드 스튜어트가 의외로 이 사람이 그 나이 들어도 영해 보여. 좀 나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건재하고 보톡스는 좀 맞는 것 같더라고. 근데 로드 스튜어트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부르는 Forever Young을 들으면서 우리 또 이 로큰롤 인생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오늘의 다큐인 것 같아. 로큰롤 인생은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리가 불편한 그런 다큐들도 있지만 이런저런 다큐도 보면서 그러는 끝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 준비 잘 하시고요. 아 추석이네요 참. 우리가 이게 업로드 한 다음에 며칠 후에 연휴 직전에 우리 다음 주 녹음 어떡하냐? 대충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랄까 모르겠네요. 네. 추석을 아니 명절을 앞두고 며느리들을 위한 가짜 기부스도 등장했던 것 같더라고요. 가짜 기부스 사진 봤어. 네.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발전하지래. 아, 뉴스에서 아니 그런 거 보여주면 어떡하나. 그거 다 알게. 그렇게. 예? 그거 다 그거 아주 야심차게. 아 진짜 다친 사람도 어떡하라 그래. 아무튼 뭐 명절 증후군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 우리가 소개해드린 다큐 한두 편씩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온 가족이 원래 추석이 되면 토론의 장으로 바뀌잖아. 아, 각종의 토론들 많이 하시고요. 아버지랑 다시 한번 얘기해봐야겠어요. 세월호 이슈에 대해서. 예, 밥상은 없지 마시고요. 예,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내 맘이야. 남이사. Forever Young 들으면서 다음에 봐요. 아 예, 풍요로운 우리 한가위. 예,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 We got bad news today. One of our chorus members died today. His name was Bob Salvini. He was a wonderful guy.
And this is for him.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